이어서 재현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. 일단 오펀스를 많은 관객분들도 기다려주셨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많이 기다렸어요, 이 작품을.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배우가 어떤 작품을 끝내고 나면 좀 뭐 에너지든 감정적으로든 소진만 시키고 끝내는 작품들도 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체력적으로는 소진이 되어도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좀 배우 스스로도 좀 이렇게 채워져서 가는 공연이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. 근데 그게 메시지가 워낙 분명한 작품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. 격려를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작품이어서 그래서 더 재현을 워낙 제가 또 하고 싶어 했고 필립의 순수함이나 또 가벼운 몸짓을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달라진 점은요, 여기 지은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팀도 많이 바뀌었는데 저희 옅은 노란색 구두가 진짜로 바뀌었어요. 그때는 좀 갈색 로퍼였거든요. 그래서 옅은 노란 로퍼를 좀 더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네, 로퍼가 바뀌었습니다. 네,